주행감, 레이싱의 네. 몰입감을 만드는 것은 비주얼뿐만 아니라 사운드도 또 큰 몫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사운드 어땠어요, 사운드? 사운드, 아, 인상 깊었어요. 어떤 면에서 인상 깊었습니까? 뷰가 6개가 있잖아요, 총. 그렇지, 그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뷰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뭐 대부분의 게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다 그렇게 구현을 해두었는데 제작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두 개 정도의 사운드를 만든 다음에 필터를 입혀요. 그러니까 엔진 사운드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들을 때랑 실외에서 3인칭 뷰로 그것을 들을 때랑 실제로는 같은 사운드지만 거기다 필터를 입혀갖고 실내 같은 분위기를 다른 것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드라이브 클럽에서는 진짜로 그 소리의 리얼함을 위해서 여섯 가지의 뷰에 따른 소리를 모두 다 따로 녹음했습니다. 실제 그 오, 진짜요? 마이크 위치를 다 여섯 가지 뷰에 맞는 위치로 변경해가면서 말이죠. 그럼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예. 3인칭 뷰에서 들어보죠.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뷰를 바꿔볼게요. 자, 분명히 좀 엔진음이 달라지죠? 그럼 이제 또 바꿔보시죠. 한번 또 바꿔볼게요.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조금 더 이렇게 네.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실내에서 듣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분명히 달라졌죠. 마이크도 상당히 다수의 마이크를 써가면서 진짜 리얼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장인 정신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차에 대해서 여섯 가지 뷰로 녹음을 했으면 그 차별로 사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필터 처리가 안 될 텐데 아, 다르죠.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겠네요, 이렇게. 예,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그 디테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엔진 사운드를 녹음할 때 그 차체를 가운데 두고서 네. 360도에다가 16개의 마이크를 설치해서 16개. 이거는 뭐 정말 마치 영화 제작을 하듯이 상당히 이제 큰 자본과 노력을 들여서 그러네요. 사운드를 구현해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패치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아, 들었어요. 패치에 관한 어떤 정보가 있었던가요? 이게 패치 전에는 되게 반응이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망삘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패치 전에 창렬 게임이었는데 창렬, 패치하고 해작 게임이 됐다고. 해작 게임. 그런 얘기를 예.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적절한 비유 같은데 작년 10월에 첫 공개가 되었을 때, 첫 발매가 되었을 때는 정말 반응이 안 좋았던 이유가 그 전에 이들이 공개했던 영상들, 사전 공개했던 영상들과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야. 반응 많이 안 좋았는데 그게 두 달 만에 완전 급반전이 됐습니다. 두 달 후에 작년 12월에 그 동적 기상 효과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패치를 네. 통해서. 그 동적 기상 효과가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그 비주얼 퀄리티 업그레이드 하나만으로 이 게임의 평가가 완전히 반전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처음에 반품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네. 반응이 안 좋았을 거라면 두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 두 달을 못 기다렸을까? 추측을 해보세요. 출시를 왜 빨리 했느냐? 예, 왜 그 두 달, 고작 2년도 아니고 두 달을 못 참았느냐? 먹힐 줄 알았나? 저도 사실은 몰라요. 예, 그 뭐 속사정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제 경험에 미루어서 네. 유출을 해볼 때 분명히 이거는 사장님이 독촉한 거야. 빨리 내라고? 야 임마 지금 회사 경영을 하는데 니들 월급 못 주게 생겼어. 빨리 게임 언제 나오는 거야 임마!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독촉과 독촉에 못 이겨서 그걸 내버린 건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장님들은 독촉만 하면 그게 빨리 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임산부 10명 데리고 온다고 해서 애가 한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만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서 좀 두 달만 더 기다려줬으면은 사실 이렇게 완벽한 완성도를 가지고 게임이 출시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은 MMORPG 같은 경우는 하면서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출시를 먼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뭐냐면 플랫폼이 달라요. MMORPG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이고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게임은 엄연한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기대치 자체가 달라요. 완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콘솔 게임은 완벽한 상태에서 완제품 상태에서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약간 그것과의 비교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뭐 내가 게임기도 사야 되고 이 게임도 사는 거고 확실한 지불 의사가 있으려면은 그렇죠. 퀄리티를 많이 보장받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결제 타이밍의 문제예요. 온라인 게임은 요즘 성결제 게임들 월정액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콘솔 게임은 달라요. 돈 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완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거기서 나오는 문제죠.